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과 공장들이 내뿜는 대기 오염 물질로 이 경상북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합동 점검에서 도내 20건의 환경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환경법 위반 적발 사례와 함께 이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경상북도가 합동 점검에서 이 환경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경북도가 이제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거의 한 달간 경북 지역의 60개 여타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그 배출업소 민간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 같은 경우는 도가 관리한 배출업소 가운데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어떤 그 오염 이제 그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그다음에 공장 밀집 지역, 또 이제 민원이 많은 어떤 그런 민원이 잦은 어떤 그런 공장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구 경북 환경기술인 협의회와 함께 이제 합동으로 실시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18개 사업장에서 한 20건 정도였던 적발 사례가 나왔고, 대부분 이제 오염 물질 무단 배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의 어떤 적정 운용성 여부 이런 부분들에 집중 점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요 이제 위반 사례들을 보면 이제 A 사업장 같은 경우는 대기 배출 시설에 딸린 어떤 그런 방지 시설이 부식이 됐는데 이를 이제 방치해가지고 오염 물질이 새어나가는 걸 이제 그대로 방치했다 이렇게 지적됐고, B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 배출 시설을 가동할 때 나오는 어떤 오염 물질 이것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자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가 측정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뒀다 이렇게 확인됐고, C 사업장 같은 경우는 대기 배출 시설 방지 시설에 했던 그 여러 가지 기계 이런 부속 부분들이 이제 그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도 이를 이제 방치해 운영했다 이렇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다음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환경 기술이 선임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다음에 운영 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든지 이런 어떤 배출 시설이라든지 어떤 방지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이제 20건의 어떤 적발 그 가운데 대기 분야가 18건 가장 많고, 수질 분야가 2건. 유형별로는 이제 비정상적인 가동이나 악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변경 신고 미이행 건, 그다음에 뭐 운영 일지 미작성 뭐 기타 이게 7건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환경법 위반 기업의 사례,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왜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환경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어떤 지적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요인은 실제로 이제 환경법을 지키는 것보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해서 어쩌지 모르겠지만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기업인 입장에서 이득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환경법으로 처벌되는 어떤 그런 그뭐 과태료라든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고 또 이제 그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제 환경법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기는 어떤 이득 같은 뭐 크게는 뭐 수억 씩 나는데, 환경법을 어겼을 때는 뭐 수백만 원의 과태료에 불과하니까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팽배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특히 또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들의 어떤 단속도 굉장히 허술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런 어떤 환경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고쳐야 하는 문제가 한두 생각합니다. 개가 예,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우리 지역 환경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재련소를 빼놓을 수 없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지금 조업 정지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지난 이제 6월 3일 날 이제 그 법원에 이제 그 얼마 안 됐네요. 공판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공판이었냐면은 지난 2019년에 이제 그 폐수 그 무단 배출 때문에 이제 그 2개월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2개월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석보재련소 측이 이런 어떤 2개월 처분이 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업정지 처분,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일단은 6월 3일에 첫 이제 공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법원이 이제 그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그 영풍 측에서는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조업정지로 생기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공익적인 어떤 피해보다 뭐 조업정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시 준비를 한다든지 재가동에 이제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 이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그 조업정지 처분이 좀 부당하다라고 이제 주장했지만은 제 반부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일단 1심에서는 이제 그 경북도 승소를 했지만은 앞으로 2심, 그다음에 3심 대법원까지 어떤 앞으로 뭐 계속 법적인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석보제로서 같은 경우는 이번 어떤 그런 조업정지 이 전에 2018년 2월에 이제 폐수를 이제 유출 사고 났거든요. 네. 이때 열흘 동안 열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네. 이때도 이제 사실 뭐 석보제로서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뭐 가처분 소송, 행정 소송, 그다음에 네. 법원 뭐 계속 이렇게 대법원 결국에 대법원 소송까지 한 3년 이상의 어떤 그런 네. 행정 소송을 계속 이제 소송을 계속 하면서 이제 조업정지 열흘을 면제받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도 2개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계속적인 어떤 법적 공방이 그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이제 그 4월 달에 일어났던 이제 그 폐수 방지 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바로 이제 폐수가 배출된 부분에서 처음에는 4개월 이제 그 영장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네. 처분을 받았는데 경북도에 이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이제 절반이 이제 2개월 처분으로 이제 낮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영국 측은 오염 폐수가 명확하게 이제 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닌데 내부에 유출됐는데 이렇게 이제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석보제련소와 관련한 법정 공방은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축산 폐수가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축산 폐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안동호나 뭐 그 영주호 이 사실 그 영남의 어떤 그런 상류에 있어 가지고 식수원으로 네. 작용하는 어떤 그런 거대한 댐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마호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류의 상류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축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영주, 봉화, 안동 뭐 이렇게 청송 이쪽 축산물이 굉장히 발전돼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축산물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뭐 그와 함께 이제 그 축산 폐수가 환경 오염의 주 원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가축 분뇨가 이제 과잉 생산되고 이게들이 이제 사실 제대로 이제 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그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에 생겨나는 어떤 그런 오염인데 하천 오염인데 이런 부분들은 수질 오염이 점차 심각해진 것과 동시에 이거는 굉장히 환경적인 어떤 이제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하천에 유입된 축산 배수 같은 경우는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제 그 BOD라고 그러죠. 생화학적 산소의 오량이 굉장히 이제 그 생활 화수보다도 90배 이상 높기 때문에 네. 결정적으로 그 수질 생태계에 결정적으로 이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그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제 이 수질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낙동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가축 분뇨가 이제 그 돼지면서 더욱 이제 심각한 최근에 벌써 이미 아마 해마다 안동화라도 영종화 담수호 같은 경우는 여름 장마철 이후에 네. 상류에서 많은 어떤 그런 부산물이 내려온 이후에 이제 녹조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미 아마 영주호나 안동호 상류에는 벌써 아마 그 녹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가물잖아요. 네. 가물어서 물그릇에 물이 굉장히 없단 말이에요.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축 그 폐수들이 이제 유입되니까 더더욱 이제 그 오염이 심해져서 벌써 이미 녹조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낙동강 이제 그 수질 그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질소 함량이 농원용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고 이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조류 생장 최저 농도인 0.05mg 이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에 의한 어떤 수질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원화 대책들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환경 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축산 폐수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사례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울릉도에 있었던 사례거든요. 네. 사실 울릉도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굉장히 청정 지역으로 이제 소문 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거기는 오염되지 않은 그런 그 섬나라로 섬지역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관광객들이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울릉군의 유일한 어떤 돼지 농장이 하나 있는데 물론 뭐 대규모는 아닙니다만은 네. 돼지 농장이 있는데 이 돼지 농장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불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지적되고 드러나면서 울릉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15년 이상 이제 불탈법이 이제 지속됐다고 이제 그 하는데요. 사실 뭐 관리 감독했던 울릉군은 그동안 뒷짐을 치고 있었고 농장 주변 일대 하천이 또 오염되기 시작했고 또 한 농장과 한 5, 60m 떨어져 있는 어떤 지점이 이제 상수원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 농장주 같은 경우는 하지만 농장주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도 뭐 이렇게 그 뭐 문제 없이 이제 운영돼 왔고 네. 또 큰 어떤 그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하면서 개선의 어떤 의지를 안 보이고 있는 게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뭐 축산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아주 생기는 것은 굉장히 뭐 울릉 지역뿐으로 여러 가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데 감사원이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가축 분뇨 등 축산 환경 개선 실태 감사 보고서를 이제 냈는데 네. 여기 보면 축산 환경 제도라든지 인프라, 가축 분뇨 잔화 폐사지 관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3개 분야에서 이제 그 감사를 했는데 29건의 어떤 위반 적발 사례가 나타났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수원 보호 구역 내 축사 관리를 소홀했다든지 또 단속이 소홀했다든지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는 어떤 시설에 대한 표준 설계도 조사도 없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가축 그 분뇨가 뭐 좀 퇴비로 만들고 또 뭐 액비로 만드는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품질 비율도 이제 굉장히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개선 대책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나 감독도 필요하기는 한데 네. 농가 자체의 노력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현재 농가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농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이제 그 배출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수해전에 이제 뭐 보면은 이제 그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 관리단에서 이제 자체 기술을 개발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네. 농가에서 보면 이제 농약을 이제 밭에다가 이제 비료를 치잖아요. 비료 치고 농약도 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비가 오면 그대로 이제 쓸려 내려가서 하천으로 유입되거든요. 그게 또 하천에서 이제 인으로 이제 발생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도 개발해서 이제 그 농가에 보급도 하기도 하고 여러 사례를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그 의성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친환경 농법을 개발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성군 같은 경우는 친환경 우렁이 농법을 이제 그 자연환경 그을 보존하고 이제 대비 이제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절감 줄이고 제초 인력도 이제 줄이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렁이 농법을 이제 하는데 일반 제초제 활용보다도 굉장히 그 활용도 좋고 또 비용도 부담도 적어요. 그리고 슈퍼 잡초라 그죠. 이제 우렁이가 스스로 이제 잡초를 제거해 주니까 아, 네. 99% 이상의 어떤 효과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겨울철 되면 우렁이 땅속에 들어가 자연 폐사가 되면서 그게 다시 또 이제 유기자원이 돼가지고 토양을 이제 그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는 어떤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성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작년까지 672 농가에 이제 283헥타르였는데 네. 올해는 953 농가에 400헥타르로 이제 확대해서 이 지원을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성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벼재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온실가스 발생하고 있잖아요.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화학 비료라든지 합성 농약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줄이면서 우리는 우렁이 농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 변화에 맞는 어떤 시대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네, 의성군 사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앞서 이야기 나눴던 축산업 관련 문제를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가축 분뇨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또 이게 또 환경 파괴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북도에서 이 가축 분뇨를 활용해서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에 나섰다는데요. 그렇습니다. 경북도가 최근에 이제 그 한국전력공사와 네. 이제 축분 고체 연료 실증 시험 설비 준공식을 이제 열었어요. 네. 이게 어떤 뭐냐면은
가축 분뇨를 활용해 가지고 고체 연료를 만들거든요. 네. 고체 연료를 만들고 이 만들어진 고체 연료를 다시 이제 그 태워요. 태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열을 농업용 열 에너지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 이제 그 뭐 시설하우스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축 분뇨를 재활용할 수 있고 네. 또 그걸 태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열을 또 이제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굉장히 농가에 어떤 그런 이제 농업용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규모는 일단은 2만 제곱평방미터의 유리 온실을 충분히 데울 수 있는 어떤 수준 정도의 어떤 그런 설비이고요. 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환경 오염을 우려해가지고 고체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어떤 그런 그 연기로 인한 대기 오염 이것도 줄이기 위한 후처리 설비도 지금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실제로 이제 축산업의 최대 난제잖아요. 프로야 수지인 이제 축산 분뇨를 이제 그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해결책이다라고 평가받고 있고 네. 또 농업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에너지 생산 체계 구도를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시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탄소 중립 실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경북도 같은 경우는 이게 축분 고체 연료는 이제 축사 시설이라든지 시설 하우스 마을 단위 소규모 발전 설비에 쓰일 수 있고 실용화되면 시설 농가는 현재 그 뭐 고유가 시대의 난방유 대체 에너지 네.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환경법령 위반 사례부터 지자체 대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환경 분야는 사실 이제 그 관련 공무원들 그다음 환경 단체 또 환경 관련 기관 그 굉장히 그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뭐 환경이라는 것은 수질도 있고 뭐 대기도 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분야로 이제 지급되고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위반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환경법 위반 사례가 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충분한 대책들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사실 그 과도한 환경법 위반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적절한 어떤 그 처벌이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이제 그 뭐 한국 수자원공사 농가에서 어떤 그런 그 환경 오염 물질을 그 없앨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술 개발. 네. 그다음에 사실 그 농업 분야에서 가지고 굉장히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퇴비라든지 비료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줄이는 어떤 그런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그럼 자연환경이죠. 자연환경법을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체적으로 축분을 퇴비한다든지 네. 새로운 자원화하는 어떤 방안 이것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농가 자체의 어떤 그런 부담으로 넘기지 말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연구되어야만이 이것들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법 위반 사례와 함께 관련 제도까지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에는 산사태, 침수, 하천범람 등으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호우특보를 발표하면 상습침수지역, 계곡, 하천주변, 해양저지대, 지하시설 등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고 배수로, 웅벽, 축대 등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노약자는 야외 활동에 특히 주의해주세요.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고온이 지속되는 폭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폭염특보를 발표하면 물을 자주 마시고 실내에서 선풍기, 에어컨 등을 이용해 기온을 낮추며
야외에서 일할 때는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합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